김홍국, 가수협회 기금 3억 4,500만원 횡령 혐의로 피서. 대한가수협회 김홍국 회장이 수억 원의 협회 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일서 수석 부회장과 박수정, 함원식 이사 등 3명은 5일 오후 김홍국 회장이 협회 기금 총 3억 4,500여만을 횡령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3명은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강제 제명당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협회 회임 및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9일 협회 임원직에 복귀했다. 박일서 부회장 등 3명은 이날 접수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김홍국은 2015년 10월 회장 입주임식 자리에서 모금된 570만원을 협회 수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또 김홍국은 2016년 3월 말쯤 서울 강남구 소재건강검진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금 970만원과 원로 회원 30명 무료검진권을 기부받은 후 협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수법을 통해 970만원을 유용했다는 것. 김홍국은 2016년 4월에도 가수 유모 씨를 지명이사로 선임하면서 기부금 1000만 원을 받아 이 역시 개인적으로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홍국은 한국음악실력자협회로부터 2억 5천만 원의 행사 보조금을 지급받아 2016년 11월 15일 니치버전이라는 행사 대행사와 비밀리에 계약 체결로 희망 콘서트를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액을 써버렸다. 당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회장 직권으로 진행된 행사였기에 2억 5천만 원이 없어진 데 대해 박일서 수석 부회장 등 일부 임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홍국은 박 부회장 등 3명을 독단적으로 강제 해임하고 회원 자격까지 박탈시켰다. 박일서 부회장 등 3명은 법원 결정에 따라 협회에 다시 복귀해 협회 기금 통장 내역을 살펴본 결과 김홍국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5월 31일 4천만 원을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기 전인 지난 6월 11일에는 3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찾아 썼다며 이날 김홍국을 경찰에 개인 및 업무상 횡령죄로 고발했다. 한편 김홍국 측은 이날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고발인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따져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